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격언은 맞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간은 실패보다는 성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하여튼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에도 10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1.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목표가 없는 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다. 어디에 가는지를 모르는 채 언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2. 목표가 잘못되었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짜증이 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낮은 목표는 시시하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높게,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낮게 하나를 달성했다면 레벨을 높이자. 3.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한다. 어중간한 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기준이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자. 4. 돌다리를 지나치게 두드린다. 모든 문제점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도 문제다. 진행이 지나치게 느리면 주위 사람들은 관심을 잃고 당신 자신은 찬스를 놓친다. 5. 포기가 빠르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지는 것과 같다. 어떤 프로젝트라도 변경하거나 그만두기 전에 6개월은 노력하자. 적어도 충분히 노력했다고 납득할 수는 있다. 6. 항상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한다. 자신을 책망하고 있기만 하면 생산성은 오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도 현명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자. 7. 자신을 책망하기만 한다. 한 번에 세계를 바꾸어 버릴 수는 없다. 실패를 인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와 함께 공유하자. 다음번에는 지뢰에 주의하면 나갈 수 있다. 8. 작은 일을 못 보고 놀란다. 작은 부분도 중요하다. 거물과 경쟁하고 있을 때는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항상 하고 있는 일을 당연하게 처리하고 눈에 띄도록 하자. 9. 과거의 문제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해내지 못한 것에 언제까지고 집착하지 말 것. 배울 수 있는 것을 얻었다면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나아가자. 10. 성공한 경험에 매달려 있다. 성공은 노력한 결과다. 알기 쉽고 간단한 것이다. 성공하면 평가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지만 들떠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전락한다. 성공 자체는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자.